예? 학습장이요. 학습자? 학습장? 몰라, 뭘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세트 개수. 자, 그래서 GOD에 24 하기로 했고요. 24, 오케이. 리뷰는 생활이 6월 27일이죠? 날씨 묻고 답하는 거 했습니다. 선생님, 생일이 11월 11일인 건 흔해요. 12월 12일? 11월 11일은 흔해요. 11월 11일? 12월 31일이요. 아니 뭐 다른 날짜만큼 비슷하게 있겠지. 네, 또 근데 10월 25일이 되잖아요. 하루에 선물 두개 받아요. 왜? 아, 하나만 그때 받겠지. 미역국 먹어요. 오케이. 그때 떡볶이 먹어요. 오케이. 봄 날씨 어떤가요? 라고 묻고 싶은 뭐라고?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그랬더니, 와. It's warm. It's warm. Okay, 봄 날씨는 warm하죠. It's warm. Okay, 그 다음에 가을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 틀린 것 같은데요? In fall. Okay. Okay. 언제라는 말을 만들어야죠. 가을, fall은 무엇이죠? 오케이,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죠. 이걸 뭐로 바꿔줘야 돼요? 언제로 바꿔줘야 되니까 가을에 하고 싶죠. 그러면 가을에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방금 봤는데도 모르죠. 오케이, 모르겠는 모양인데. 오케이, 봄 날씨 어때요가 뭐였어요? How's the weather in spring? 오케이, 그래서 봄은 뭐예요? 봄, spring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요, 뭐예요? 언제죠? 언제, 언제로 바꿔주고 싶으니까 봄을 뭐로 바꿔줘야 되고, 봄에라고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스프링을 뭐로 바꿔주면 돼? In spring 해야지. 언제로 바뀌죠? 언제? In spring.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가을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in fall? In fall. fall이 아니고 in fall. 그랬더니 서늘해요. It's cool. It's cool. 네, 그 다음에 How's the weather in summer? 눈이 더워요. It's hot. 오케이,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봄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때 뭐라고 하면 되는데? How's the weather in spring? 이라고 하면 되는데, 오케이, how's는 뭐 해주는 말이고, How is? how is에 주는 말이고, how의 뜻은 무엇? 무엇은 what이죠. 무엇을 하다? 아, how의 뜻이 무엇을 하다야? 어떤 또는 어찌란 뜻이죠. how는 전번에도 얘기했고요. how는 어떤니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어떻게 하니라고 물어볼 때 쓰는 게 how라고 두 번째로 말씀드려요. is는 비동사고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뜻인데 묻는 문장이니까 네, 있다요. So how is는 어떻니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How is 어떻니? Weather는 이름씨로서
무엇? 날씨. 그래서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How's the weather? 그럼 영화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그 영화 어때? How's the 영화? How's the movie? 하면 되겠죠? 그 책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s the books? How's the book? Okay. How's the books? How's the book? 하면 되겠죠? 날씨가 어떤지, How is는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okay, 날씨 어떻니? 할 때 뭐라 그런다?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스프링의 뜻은? 아우, 코빈이라고 말할 시간이 없구나.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당연히 이름 시죠. 왜 이름 시일까요? How가 있어서 이게 이름 시 되는 거예요? 아, 인이 있어서 이름씨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이름씨라 그랬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음번에 모르면 딱밤 콜? 왜냐하면 여섯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 그랬고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봄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봄은 이름시죠. 하지만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 뭐니까? 언제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야. 언제 날씨? 봄에 날씨가 어떤지 묻고 있죠. 무엇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야. 언제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야. 언제 날씨? 그러니까 여기다가 in을 붙여서 언제로 바꾸는 거야. 언제? In spring. 봄에 날씨가 어떻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따뜻하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는데 그만해 그만 구멍 뚫리겠다 따뜻하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는데 It's warm. It's warm 이라고 하는데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의 줄임말이고 Warm의 뜻은 따뜻한 이란 뜻이고 무슨 시니까 하나, 이름 씨. 오케이. 중요한 순서대로 무슨 씨? 다음번에 또 못 맞추면 딱 밤에 그때. 하다 씨, 그 다음 중요한, 그 다음 중요한 거. 이름 씨, 그 다음. 어떤 씨, 그 다음. 오케이. 하다 씨는 말 그대로 go, eat. like, have 이런 것들이 하다시다 하다, 먹다, 좋아하다, 가지고 있다, 먹다 네? 네. 그 다음 이름씨는 뭐가 이름씨라고? 허 뭐가 이름씨가 된다고 방금 얘기했지? 날씨가 동 하나도 안 듣고 있구만 어? 이름씨는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요 기호, 예빈이, 선생님, 학생, 책상, 공책 이런 것들이 이름씨라고요 그 다음 뭐가 어떤 시라고요 아 물음표 있을 때 어떤 시라고 그랬어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이름씨를 꾸며주는 거 행복한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사람들은 이름씨잖아요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어떤 날씨 따뜻한 날씨 어떤 날씨? 날씨는 이름씨잖아요 날씨, 이름씨라고 아까 얘기했죠? 무엇, 날씨. 어떤 날씨, 따뜻한 날씨. 이런 게 어떤 시라고요? 어떤 시, 이름씨를 꾸며줘서 어떤 것을 만들어준다고요? 어떤 것. 어찌시는 하다시를 꾸며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가다. 근데 어찌 가다. 빨리 가다, 빠르게 가다, 어찌 가다, 느리게 가다, 웃다, 이런 거 하다시죠, 웃다. 멋지 웃다, 행복하게 웃다. 이런 것들이 어찌시라고요?
오케이. 다음부터 저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냐면 여섯 번째 얘기했으니까 다음부터 딱밤이야. 오케이. 그래서 웜의 뜻은 무슨 시야? 이름씨. 이름씨야? 어떤 날씨? 따뜻한 날씨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방금 전에도 씨를 설명할 때 따뜻하니 어떤 씨라고 설명까지 했어. 어? 웃음냐? 이츠는 뭐 해주는 말이야? 얘는 뭐?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지?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뭐 된다? 너 도대체 선생님 설명할 때 뭐 듣고 있냐? 어? 어떻다 된다 했지? 일곱 번째 설명한다. 그래서 이츠 웜의 뜻이 뭐야? 따뜻한 날씨. 따뜻하다 라는 뜻이지.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가을철 날씨가 어떠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고?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서늘하니까 뭐라 그런다. 오케이. How's는 뭐 해주는 말이라고? How? 오케이. How가 무슨 뜻이라고? 어떤. 어떤 이란 뜻도 있고 또 뭐? 세 번째 얘기한다, 그치? 어떤이란 뜻도 있고, 어찌란 뜻도 있다, 어떻게란 뜻도 있다. 여기서는 어떤니, 어떤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떤니란 뜻이다. 어떤지 물어볼 때 how is라고 묻고, 그 영화 어떤니 하면 뭐라 그랬나 했어? 영화. How's the movie? 그 음악 어떻니? How's the movie? How's the music? 음악은 뮤직이죠. 그 책 어떻니? How's the books? How's the books가 아니고 How's the book? 어떤지 물어. How의 뜻이 어떤이란 뜻이 있으니까 How is는 어떤지 물어볼 때 쓴다고요. 네? 그 다음에 더는 뭐 그란 뜻이고 그 날씨 weather는 날씨란 뜻이니까 무슨 시야? 이름씨. 이름씨. 어떠십니까? 무엇, 날씨. 무엇이 어떤지 물어보고 있죠. 무엇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건 이름씨고, 이건 어떤지 물어보는 말이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4의 뜻은 뭔데? 가을. 가을. 무슨 시인데? 어떤 시.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을 것 만들어봐. 가을 것. 이게 어떤 시라며? 그럼 어떤은 것을 만들자 뒤에요. 이름 시를 가질 수 있잖아. 오케이. 무엇이죠? 무엇? 가을은.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가을을 좋아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가을은 이름씨라고요. 그래서 무엇 가을 무엇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가을을 좋아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지. 가을은. 그러니까 얘는 이름씨라고요. 에?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가을이 필요한 거야. 가을 무엇이 필요한 거야? 언제가 필요한 거야? 언제 날씨 어떤 일이라고 묻는 거야? 언제 날씨?
가을 날씨 어떻니?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지금 in이 왜 있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야. 응? fall은 가을인데 in fall 하면 뭐가 됐어? 언제? 가을의 날씨가 어떤지 물어본다고. 언제 날씨가 어떤, 언제, 무엇이 어떤지 물어보고 있잖아. 언제, in fall, 무엇이, the weather가 어떻니? how is. 그럼 cool의 뜻은 뭐겠어요? 시원한. 시원한.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 왜 어떤 시인데? 시원한 물 이런 말 만들 수 있어? 시원한 날씨 이런 말 만들 수 있어? 시원한 바람 이런 말 만들 수 있어? 시원한 바람, 시원한 물, 시원한 날씨. 바람 무슨 시야? 이름 시죠. 바람은 이름 시잖아. 무엇이 분다? 바람이 분다. 얘는 이름 시라고요. 물 무슨 시야? 당연히 이름 시지. 무엇을 마신다? 물을 마신다. 날씨는 무슨 시야? 이름 시지. 무엇? 무엇이 궁금하다? 날씨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시원하니 바람을 꾸미서 어떤 바람, 시원한 바람, 시원한 물, 시원한 날씨가 되니까 그래서 얘 어떤 시라고. 얘가 어떻게 어떤 시야? 얘들이 어떻게 어떤 시야? 어떤 시의 꾸밈을 받고 있는데 어떤 바람, 시원한 바람, 어떤 것, 시원한 바람, 어떤 것, 시원한 물, 어떤 것, 시원한 날씨. 그러니까 그래서 시원하니 어떤 시라고 이름 시를 꾸며주니까. 예? 네, 다음번에 또 설명할게요. 쿨의 뜻은 뭐고? 시원하니고. 시원한 바람, 시원한 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뭐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비 뒤에 어떤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합쳐서 무슨 뜻 된다? 열 번째 설명할게. 어? 이 처음 들어? 어? 김지용, 이 처음 들어? 이런 설명? 어?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뭐 된다고? 어떻다라는 뭐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 축구의 뜻이 뭐야? 시원하다가 된다고. 어떠니 어떻다 됐다고. 시원하니 시원하다 됐다고 이렇게 합치니까. 응? 오케이. 똑같은 거 또 물어봐야지. How's는 뭐의 줄임말이고 How is. How is의 줄임말이고 How는 무슨 뜻이라고. How는 어떤이란 뜻으로 쓰, 어찌란 뜻이 있다. Is는 뭔데? 비동사인데 원래 무슨 뜻인데? 이다 있다 중에서 이다인데 뭐 하는 문장이라서 묻는 문장에서 how is의 뜻이 그래서 뭐가 된다? 어떤니가 된다. weather는 무슨 뜻이고 날씨. 날씨란 뜻이고 무슨 시고 이름시. 이름시. 그래서 how is 뒤에 이름시를 것이라고 할게. 것. 어차피 것이니까 책상이라는 것, 바람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 그래서 how is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이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거라고. 그래서 에? summer의 뜻은 뭐고? 여름. 여름 무슨 시인데? 여름. 당연히 이름 시죠.
무엇을 싫어한다? 여름을 싫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름 싫어하고. 어? 됐습니까? 무엇을 기다린다? 여름을 기다린다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여름이란 뜻이 써머가 여름이란 뜻이 이름 싫어하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근데 무엇을 뭐로 바꿔줘야 돼? 무엇을 언제로 바꿔줘야지. 언제. 언제 무엇이 어떤지를 묻고 있잖아. 어? 언제 무엇이 어떤지. 언제 여름의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묻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언제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뭘 쓴다고? 인을 쓰면 언제로 바뀐다고. 언제 여름에 무엇이 날씨가 어떻니? 어떻니? 그래서 여기에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어? 여기에 how가 왜 있어야 되는지. 어떤지를 물어보니까 how가 있는 거고. 에? 어떤니? 라고 물어야 되니까 is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언제, 여름에 무엇이 어떤지 물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in이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알아서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잠깐 빡친 건 뭐냐? 맨날 얘기하던 걸, be 동사 뒤에 어떤이 있다는 거, 이거 합쳐져서 어떻다 된다는 건 내가 8번 넘게 얘기했다. 어? 근데 처음 듣는 사람처럼 앉아있으니까 선생님이. 여태까지 내가 무슨 설명했지. 자, 그 다음, 여름 날씨가 어떠니까, 더우니까 뭐라 그래? It's hot. It's hot이라 그러지. 그럼 hot의 뜻이 뭐야? 뜨거운, 더운, 이런 뜻이지. 어? 더운. 뭐, 더운이나 뜨거운이나, 그게 그거니까. 뭐, 더운이란 뜻이든 뜨거운이란 뜻이든, 어쨌든 씨는 똑같아. 무슨 씨야? 어떤 물? 뜨거운 물, 돼? 그 다음에 뭐, 더운 방,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더운 방, 돼? 더운 지방, 뭐 이런 거 돼? 더운 지방 이런 말 못 들어봤어? 뭐 더운 구미 이런 거 돼? 여름에 더운 구미. 어떤 구미? 더운 구미. 어떤 방? 뜨거운 방. 어떤 물? 뜨거운 물. 어떤 지방? 더운 지방. 여기 있는 방, 물, 구미, 지방 이거 전부 무슨 씨야?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싶니? 물을 마시고 싶어. 네.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 넌 네 방 갖고 있니? 응? 전부 이름씨지? 어?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무슨 씨야? 어떤 것을 만들다 어떤 거, 어떤 거 더운 방, 어떤 물, 어떤 거 더운 물, 어떤 구미 더운 구미, 어떤 지방 더운 지방. 그래서 어떤 씨라고 얘가. 에? 씨를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핫은 어떤 씨입니다. 그쵸?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be 동사 뒤에 무슨 씨 있으니까 어떤 씨. 어떤 뜨거운 be 동사 뒤에 어떤 씨 있으니까 be 동사랑 어떤 씨가 합쳐져서 무슨 씨 된다. 하다시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 거야? 덥다가 된 거야.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조용히 찾아도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가을은 뭐다? 숨만 쉬어. 숨만 쉬고 가요. 막 1대1도 하고요. 네. 오케이. 4은 무슨 시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love 엄청 좋아한대잖아. 응? 무엇을? autumn을. autumn도 가을이야. 4도 가을이고. 됐습니까? autumn. 이것도 가을이에요. AU가 무슨 소리 낸다 했지? 오, 터. M이, M은 소리 안 나요. 그래서 autumn, autumn. autumn.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한다고? 아, 오텀을. 그러니까 얘는 이름씨라고. 그 다음에 떨어지다, 쓰러지다 라는 뜻도 있고. 일단 시험지는 어디 있어요? 아직. 알겠어요. Fall. 오케이, 이런 뜻일 땐 무슨 시고? 하다시고. 이런 뜻일 땐 무엇, 가을. 뭐 하다, 떨어지다. I like fall because I can see. 오케이,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느라고 뜻만, 뭐야, 단어만 얘기하겠어요. 겨울은? Winter. 그럼 겨울 날씨가 어때? 추워. 그걸 영어로 겨울 날씨가 어떤지 묻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How the weather is. 만약 겨울인데. How's the weather in fall and winter? Yeah. Winter. 오케이, 그 다음에 봄, spring. 어, 책은 다 됐어. spring. 됐습니까? 일단 시험 치고 나서 일단 뭐야, 선생님하고 1:1 말하기 테스트 할 준비 하세요. 여름은? summer. summer. 근데 무슨 시예요? 무엇? 여름이죠. 근데 in summer 하면 뭐로 바뀐다? 언제로 바뀌죠. 언제? 여름에. 아이가 like 한다. 내가 좋아한대. 무엇을 좋아한대? 여름을. 오케이. 그 다음에 날씨는? weather. we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추운? cold. cold. 오케이. 그래서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야? 어떤 날씨? 추운 날씨라고 할 수 있죠?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야? 이름시죠. 무엇에 걸렸다? 감기에 걸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원한, 서늘한 1:1 테스트 하고 그 다음 오케이 넵. 그 다음에 뜨거운 hot. hot 무슨 시죠? 손가락 낀다, 손가락 낀다 무슨 시죠? 어떤 날씨, 뜨거운 날씨, 어떤 음식, 매운 음식 어떤 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따뜻한 아지 혼자 핫은 더운 warm이죠. warm.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음식이래? 어떤 음식? 따뜻한 음식. 그래서 어떤 식이 warm meals. 따뜻한 음식, 따뜻한 식사. 오케이. 시험 치고 배답니다. 1:1 백수영.